오늘의 이야기는 난 내 천성대로 살다 죽을 거야. 허균. 홍길동을 쓴 소설 홍길동을 쓴 작가 권력가 허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한번 본 글자는 잊어먹질 않습니다. 한번 본 그 들은 시 문구 다 기억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천재죠 천재. 외교 문서 이런 것도 잘 쓰고 권력에 가까이 다가가죠. 이 사람은 뭐야 지방관으로 파견 갈 때도 기생 끼고 놀다가 뭐 관리 감찰에 걸려가지고 탄핵 당해가지고 저 뭐야 파면되고 그런 걸 수차례 했죠. 자신은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남자는 양기고 여자는 음기다. 하늘과 땅이 만나니 양기와 음기가 만나니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와 떡을 쳐야 된다. 이러한 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뭐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이게 천성이고 자연의 원리고 자연의 승리고 생명의 원리다. 그래가지고 허균이 이제 뭘 쓰냐면 책에다가 오늘은 기생명어리하고 놀았고 또 그제는 기생 뭐 춘향이하고 놀았고 그제는 또 매향이하고 놀았고 뭐 다 기록해 매일매일 누구 끼고 기생 끼고 놀았다 이런 거 다 기록해가지고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탄핵을 많이 당하죠. 자리에서 많이 쫓겨났습니다. 워낙 뭐 성품이 와일드하니까 자기는 뭐 자기 태어나 천생 성질대로 살다 죽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산 사람입니다. 이제 더욱더 권력에 다가가죠. 권력에 다가가지고 임목 대비 폐비 사건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임목 대비를 폐위시키죠. 그래가지고 권력에 이제 정점에 다가가다가 강해군한테 너는 이제 쓸모가 없다 죽어라 이래가지고 여성한 괴물이다 해가지고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바로 처형당했다. 왕의 쓰임새를 다하니까 자기가 이제 글을 잘 쓰잖아요 허균이가. 그래가지고 임목 대비 폐위하는 사건으로 큰 역할을 해먹고 결국은 강해군 손에 버려졌다. 처형을 당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신 허균은 이 시대 그 당시에서 유명할지 모르나 홍길동전은 당신보다 더 영원히 좋은 작품 또 좋은 소설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하는 어떤 드라마 허균을 다룬 드라마에 나온 대사에서 생각나네요. 당신은 지금 재상 권력자로 살지만 당신보다는 홍길동의 소설이 후대는 더 유명해질 것이다. 기대하십시오. 이런 대사가 생각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